경기에서 이제 뭐 친분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게 또 친하면 또 이래저래 마음이 쓰이거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명의 카운트업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성혜림 선수 헤트트릭으로 시작을 하면 송숙기 선수가 엄청 부담이 될 텐데요. 와, 헤트트릭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이러면 송숙기 선수도 헤트트릭으로 마등수를 해야만 좀 분위기를 팽팽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연습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네. 불감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랑 스파링도 몇 번 했었는데 네, 샷 엄청 좋습니다. 송숙희 선수야 워낙에 부드러운 샷 추구하는 선수고요.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네, 1라운드 헤트트릭 쏘면 나도 따라가 카운터업이기 때문에 네, 나도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생각에 01보다는 확실히 더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네. 이거를 상대가 마음을 놓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도 점수를 그렇죠. 잘 좀 챙겨가야 되는 네. 카운터업이에요. 아, 성희림 선수는 여기서 흔들리나요? 자, 네. 불 하나만 쏴도 네, 아직 네. 유리합니다. 아, 못 썼어요.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자, 카운터 경기는 이론적으로는 후공이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그 공식 경기에 나왔을 때는 후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네. 게 앞에 선수가 때려버리면은 그 갑자기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네. 네. 긴장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와, 찬스였는데 네. 선수 네. 찬스 못 살렸고요. 두 발이 떨어지면서 77점. 자 그리고 성혜림 선수는 여기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달아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또 최혜준 선수 아까 952점 쐈었는데 네. 네. 그 의식 을 하나요. 네. 자, 12. 아, 그래도 원불. 네. 네. 자. 송숙기 선수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한만 쏴도 네, 거의 따라붙고요. 그렇습니다. 헤트트릭 하면 바로 역전. 네, 들어갑니다. 자, 그걸 아마 송숙기 선수도 느끼고 있을 텐데 1점입니다. 네. 자, 볼 한 발 더. 로우턴이라도. 네. 예. 아 이렇게 되면 모르죠. 네 이렇게 따라갑니다. 네, 쫀쫀하게 가네요. 네. 팽팽한 네. 흐름.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네. 선수들 입장에선 정말 힘들 텐데. 들어가죠. 네, 선수들은. 네. 이게 01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네. 아, 또 그래도 따라오니까 하나 또 네. 갑니까? 와 네. 오히려 네 송숙희 선수가 따라가니까 성혜림 네. 선수가 정신을 더 차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399대 239인데 여기서 얼마만큼 격차를 줄일지. 네. 아, 여기서 좀 따라가줬어야. 아, 또 흔들리나요? 네. 자. 아, 못 따라갔어요. 자, 이러면 다시 성혜림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1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이 상태에서 네. 성혜림 선수가 유지만 해준다면 로우톤만 해도 되거든요. 네. 아, 한 발 일단 떨어집니다. 자, 이게 핫탄이 나면 네. 아, 그날 네. 선수들 이 차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자 35점. 자 이렇게 되면 송숙희 선수가 여기서 헤트트릭이면 역전이고요. 그렇죠. 네. 또 찬스가 왔어요. 네. 계속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인데 자, 아, 두 선수 지금 사실 이름값에 걸맞는 네. 샷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의식을 많이 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뭐 잘 쏘는 것보단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찬스가 왔을 때 네, 송숙희 선수 아쉬워하는 표정이네요. 71점. 900점을 쏘더라도 상대방이 901점 쏘면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400점을 쏴도 상대방이 390점 쏘면은 이깁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지금 핫한을 못 잡고 있어요. 자, 네. 네. 선수들이 핫한 날 때도 의식적으로 이 정도 된 선수들은 올린다기보다는 그 샷을 쏘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핫한이 조금씩 계속 더 나는데 자, 좀 아쉽습니다. 아, 19 지금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아, 네. 송숙희 선수도 확실히 긴장되죠. 네. 네. 긴장 많이 되죠. 아,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숙희 선수 원불만 쐈어도 네, 해볼만 했는데 이제 두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여기서 성혜림 선수가 해트를 간다면 네, 어려워지죠. 압박이 네. 심해지죠, 성혜림! 아! 자, 일단은 로톤. 네. 네, 송숙희 선수 이번 턴에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최소 로톤은 가야 됩니다. 로톤 네. 못하면 네. 로톤 못하면 좀 힘들어지고요. 힘들죠. 네.
오, 오 헤트 하나 더 하나 더 갑니까 송숙희? 가나요? 아, 로우턴. 예, 118점. 자, 성일현 선수에서 톱만 쏘면 거의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라운드. 자, 과연 700점 이상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오, 이러면 10? 네. 자, 몰라요. 한 발만 쏴도 되는 거. 아, 네. 하나 더. 와, 아, 아래쪽으로 빠지네요. 원불 점수 차이가 네. 토네일이 있습니다. 네, 네, 토네일이 하면은 역전은 가능한데. 근데 쉽지는 않죠. 아, 해트트릭으로는 안 되고요. 네. 해트트릭으로는 675점입니다. 네. 70점 이상 쌓아 네. 역전입니다. 자, 하이톤 이상 해야 되는 상황. 첫 발 불 가나요? 네, 네, 첫 발 불. 두 발 다 20 트리플 가야죠. 네, 20 트리플 두 개면. 자, 봅니다, 송숙희 선수. 아, 아쉽네요. 라인 자체는 좋았었는데 네.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서 자 결국에는 성일임 선수가 승리를 694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불스파이터 다시 또 몰립니다. 예, 역전이 네. 됐어요. 트리니다드가 지금 3대 2로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네.